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 오랜 유학 생활 끝에 고국으로 돌아온 작곡가 최동산. 일본의 식민 통치에 그리던 옛 고향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이런 마음을 위로받은 건 정지용의 시 고향. 작곡가로서 좋아했던 고향이 바로 당신의 혼에 이렇게 딱 맞는 가사였다라는 것이 거기에서 우러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최동선은 정주영의 시 고향에 곡을 붙여 발표했고 교과서에도 수록됐다. 그러나 6.25 전쟁이 터졌고 정지용 시인이 월북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그의 시는 모두 출판 금지됐다. 출판사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당황했죠. 이걸 어떻게든지 해서 멜로디만은 살려야 되겠다. 그런 작업들이 그 최동선 씨 작품뿐만 아니라 홍남파 씨의 작품 중에서도 전부 가사를 바꾸는 작업들이 그때 한창이었습니다. 고향의 노랫말은 박화목의 시 망향으로 교체됐다. 당시 인기곡이었던 고향은 교과서에 계속 싣기 위해 출판사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그 후 최동선이 비란 중에 사망하자 유족들은 그의 가곡집 출판을 위해 다시 가사를 의뢰했고 이 은상은 그리워를 탄생시켰다. 고향의 원본 악보에도 노랫말이 바뀐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게 망향에서 그리워로 또 하나의 노랫말이 덧붙여졌다. 고향으로 발표했지만 고향으로 불리지 못했던 곡. 이 노래는 암울했던 우리 역사에 산 증거다. 원래는 정주영 시인의 고향에 곡을 붙인 건데 점점 이게 뭔가 상황이 안 좋아서 가사 계속 바뀐 거예요. 기부한 운명의 곡이네요. 정주영은 이제 월북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상당한 이제는 해금된 지 꽤 돼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네. 일제기에는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네. 지금 이 시점에 읽어도 아름답기 그지없는 서정 시인이죠. 근데 바로 그 최동선 선생이 정지용의 가치를 일찍 알아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32년에 처음 가곡집 내도 대부분이 지용 시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굉장히 내용성 있는 그런 음악이고. 근데 네. 아까 고향에 이렇게 노래 네. 불렀잖아요. 네. 저는 꽃 피는 봄 4월 돌아오면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죠. 저는 그리워로 알고 있는데 그리워 그리워 찾아와도 그리운 옛님은 아니 뵈네 둘이 싸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리워가 저는 더 좋은데요? 근데 어느 가사든 네. 이 노래 듣고 있으면 정말 막 진짜 아까 어떤 아주머니 우시던데 네. 눈물 나 진짜. 저는 이 연서 소리 높여 목매어 외치고 싶어요. 세 개의 버전이 있어도 네, 네. 오로지 정지용 것만 선택이 돼야 됩니다. 나머지는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가사를 쓴 거는 지용이잖아요.
그러나 작곡자가 어떤 시를 선택했느냐가 작곡자의 마음인데 그렇죠. 예. 지금 박하목 선생이나 이은상의 그리워 같은 거는 다 옛사랑에 대한 아련한 감상적인 가사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지용의 시를 보면 고향에 왔으나 고향은 그대로예요. 네. 근데 자기는 이미 낯선 사람이 돼버린 거야. 지용도 일본 유학을 했거든요. 선진 문물을 보고 돌아와서 초라한 고국을 보면서 그 연민, 또 더 이상 고향의 사람이 될 수 없는 낯선 자아에 대한 이상한 기분, 온갖. 자기가 자기 현장에서 타인이 돼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아주 섬세하고 복잡한 마음이 이 멜로디에 지용의 시 속에 함께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굉장히 비극적인 노래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기용 씨 시를 가지고 곡을 붙인 거죠, 이거는, 그죠? 예. 그리고 그 이후의 것들은 멜로디를 살리기 위해서 멜로디를 그렇죠. 놓고 시를 붙인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제작 과정에 근본적인 순서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기학께서는 네. 지금 김갑수 저 평론가가 얘기한 그 찬동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듣고 자란 노래는 꽃피는 봄비사월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리고 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영혼이 없는 그 여자를 그리면서 맨날 들은 노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네, 개인적으로. 이 노래예요. 내 개인사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우습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분단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그런 엄청난 사건이 나와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사건이 내 개인사에 네. 이런 정서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겠다는 네. 얘기예요. 감동인데요.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리워가 참 부르기 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하니까 그리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으라는 모음이 우리나라 특유의 모음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외국 음률로 부르기 참 힘든 건데 여기에 약박을 주고 리라는 이 모음은 사실 노래하기 굉장히 편한 모음이죠. 그래서 그걸 혀를 굴리면서 리가 나오니까 네. 노래 부르기는 되게 편하다는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리워 이러면 그냥 넘어가는데 네. 고향에 이러면 호흡이 훨씬 호흡이 많이 소비가 돼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꽃 피는 봄 4월 이게 더 편해. 멜로디에 맞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내버려 두고 부르고 싶은 사람 이 기회를 네, 통해서 네. 가사를 분명히 누구 거 가사로 한다는 걸 네. 알고 네. 부르면 된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근데 정지용 시인이 사실은 살아계시면 네. 무지하게 억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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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제일 억울할 사람은 작곡가죠. 네. 네. 최동선 선생님. 맞아. 50년에 네. 돌아가셨거든. 53년에. 53년에. 네.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출판사나 다른 사람들이 다른 그냥 갖다 붙인, 거죠, 갖다 붙인 거니까 네. 내가 이 곡을 만들 때 그 애절한 이런 건 지금. 근데 뒤에 갖다 붙인 가사들도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가 분단의 비극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정중 시인이 좀 월북을 하게 된 그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근데 이분의 시를 읽어보고 이분이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하기 참 사실 어려워요. 일제 때 활동한 것도 이건 오해를 빚으면 안 되는데 사회주의라는 게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었던 그 시기의 산물이에요. 좀 똑똑하다, 공부 많이 했다, 동경 유학 갔다 하면 그쪽으로 많이 경도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일정 시기에 지용 선생도 그런 활동을 한 게 있어요. 단체에 가입을 하고 그런데 이제 딱 전쟁 나니까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보안당국에 끌려가서 네. 이건 난 처형될 것이라 생각해서 지뢰 생각을 하시고 이제 월북을 했는데 다만 두 개의 설이 있는데 바로 같다는 설이 있지만 더 유력한 거는 가명으로 이제 포로수용소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3년이나 있었다는 거죠. 이건 잡지 기사로도 다 나오는 겁니다. 오. 그리고는 이제 그 후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데 세계적으로 서정 시인 월즈워스 있죠. 네. 또 바이런은 있죠. 또 누구 있어요? 뭐 릴케. 네. 그 시를 모아놓고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서정 시인으로는 미안하지만 정지용을 따를 만한. 정지용의 고향 말고 향수. 오, 이건 진짜 눈물 나요. 이건 진짜 맞아요. 처음부터. 뭐 신에 감돌고 아니 유리창 예? 유리창 아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자식 죽은 고통을 쓴 우리 학교 때 정지용 씨는 제가 알기에 세계 최고의 서정 시인이에요 네. 그렇게 알면 돼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애절한 선율로 담아낸 고향
당시 어느 가곡보다 느림표가 많다.